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개인화된 경험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코파일럿을 준비하기 위해 검색을 위한 정보 준비, 사전 조건 충족, 코파일럿 라이센스 할당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개인화된 경험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코파일럿을 준비하기 위해 검색을 위한 정보 준비, 사전 조건 충족, 코파일럿 라이센스 할당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커니스 채널에서 How to get ready for Microsoft 365 코파일럿 공식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MS365 코파일럿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다룬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검색을 위한 정보 준비부터 주요 전제 조건과 라이센스 할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S365 코파일럿은 조직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합니다. MS 그래프를 사용하여 관련 컨텍스트가 포함된 개인화된 환경을 생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단계와 절차를 줄임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코파일럿은 새로운 문서 또한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제안서와 같은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최근 파일의 컨텐츠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백엔드의 MS365 코파일럿 시스템 덕분인 것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MS 그래프, 그리고 MS365 앱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입니다. MS 그래프에는 조직 데이터의 관계 및 활동에 대한 정보 관계, 정보 검색 단계를 조율합니다. 정보 검색 단계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원래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함께 정보에 입각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에 제공된 다음 앱으로 다시 반환되는 것입니다. MS365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검색할 정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액세스 제어나 정책 설정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에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화된 컨트롤 및 제어 또한 가능합니다. 이가 필요한 이유는 조직 내 특정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 및 파일과 같은 항목에 액세스해서는 안 될 수도 있으며 조직 내 각 사용자가 본인들에게 맞는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 찾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부 정보가 과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 수준에서 MS 퍼뷰의 정보 보호, 데이터 분류 제어, 통합 컨텐츠 레이블 지정 및 해당 데이터 손실 방지 등을 통해 파일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메일 및 채팅 내에서도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기밀 문서가 오고 갈 수 있다면 자동으로 제어를 적용,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MS365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필수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MS365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것도 같이 나왔는데 이는 MS365 설정 가이드 센터에서 마법사 기반 환경으로 두 가지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법사는 설정 페이지의 앱 및 이메일 아래에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전체 코파일럿 환경을 위해 필요한 앱과 서비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MS365 코파일럿의 필수 구성 요소 및 지원되는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S365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각 라이센스에 대한 할당과 그 알림은 이메일 템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추가 리소스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된 세 가지의 준비, 단계를 거치면 곧 출시될 MS365 코파일럿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MS 서비스 그 자체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추후 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겪을 수도 있는 보안 문제 및 라이센스 할당 문제 등을 미리 다루면서 사용자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